원래 브이로그를 찍었어야 됐는데 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맨날 하는 게 똑같아. 오늘은 우리 브라더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볼게요. 이거는 내 가치관이니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얘기해 주셔도 되고. 이 저는 굉장히 게으른 새끼입니다. 이 운동 유튜버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이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부지런함이라는 그 프레임이 저한테도 씌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니에요. 저는 그런 걸 민 적이 없어요. 저는 게으릅니다. 타락혈착 이런 거 유행이던데 저는 원래부터 타락해 있었어요. 진성 협박이든 말 거야. 옛날부터 막 곱창 먹고 오늘 주말이니까 어제도 그 곱창에다가 소주 두 병을 먹고 잤다고요 내가.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게으르실 거예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원래 게을러요. 부지런함이라는 그 프레임에 가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.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뭐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시니까 이게 사실 뭐 운동에 한정돼 있는 얘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 운동이 본업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인생이 나아지고 싶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단순히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한다고는 안 돼요. 솔직히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. 브라더들이 게으른 거는 정상이에요.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게 맞아.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게을러질 수 있을까? 무조건 열심히 살자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꿀빨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게을러질 수 있을까? 요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. 솔직히 저보다 몸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그 40만에 가까운 우리 브라더들을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? 저는 제가 여러분들처럼 게으르니까 이해하거든요. 이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하면서 저는 최대한 떠먹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. 유튜브를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. 방향이 중요하지. 이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. 이 스마트폰을 왜 샀어요? 편하려고. 이게 있으면 인생이 엄청 편해지잖아요. 저를 포함해서 우리 브라더들이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편하게 만들어준 기업이 이제 애플이잖아. 애플이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됐잖아요. 꿀 빨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 기계가 만족시켜주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,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꿀 빨 수 있느냐,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더 이제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, 저 성실하고 하루에 3, 4시간 자면서 일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저도 운동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. 사실 옛날에 재밌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는 거야. 뭐 여자를 꼬시려고, 건강해지려고, 뭐 운동을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게으르잖아. 근데 자기 의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정신이 나약해.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다 못 지킨다고 알잖아요. 학창시절 공부해봤잖아요. 계획된 건 어차피 다 못 지켜.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.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난 진짜 의지 박약의 쓰레기구나 이러면서 오늘 다 못했으면은 내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너져. 오히려 더 무너지면서 밑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야.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. 하기 싫은 일을 자기 의지로 하는 거, 이걸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 다 못했어도 아 그래도 내가 운동은 했구나, 그래도 내가 이건 했으니까 내일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더 열심히 살게 되겠지. 그러면서 게으른 우리도 이 점진적 과부하로 조금씩 삶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거를 하면은 이게 강해지고 이게 좋아지면은 이게 또 건강해져요. 이게 건강해지면 또 이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야.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삶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게을러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이 하기 싫은 거를 해야지만 나중에 훨씬 더 게으르게 살 수 있다고요. 에? 나중에 제발 게으르게 살자.